수 있을지 말았어. 배만 해도 당연히 없는 걸로 섭섭하게 생각한 일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. 왜? 세상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.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. 할렐루야.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. 서커스 하는 분 하는데 저도 이 책에서 봐봤는데 서커스를 할 때 그 줄타기가 있잖아요. 아가씨가 공중에 그네를 타다가 공중에 빼박이 돌고 그 다음에 자고 그분이 하는 말은 내가 믿는 거는 내가 아니다. 내 손을 잡아주는 그분을 믿는다. 내가 그분 손을 잡으면 내 손목이 떨어진다. 그분이 손을 잡기 때문에 공중을 사치면 내가 돌아보고 얼마나 나 저쪽에서 이쪽으로 그냥 건너뛰어도 나를 항상 잡아주는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마음껏 공중 한 번만 떨어지면 아마 죽는다. 그래도 그분을 믿는다. 그분의 손이 내가 가입의 곳에 따라서 잡아준다. 나의 그런 폭포 위에 줄타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. 왜 줄을 타는 거예요? 그 줄을 타는데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분은 쇼를 하면서 일부러 넘어져서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. 왜 가느냐? 왜 줄을 타지만 균형이 무너지지 않아요. 중심을 찾아요.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줄을 타고 끝까지 가게 됩니다. 신앙은 외줄 타기 인생이에요. 예,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. 그 외에는 아무것도 믿는 거예요. 바벨론의 사자보다도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. 흔들리지. 흔들리기는 흔들려요. 그러나 중심은 안 하는 거예요.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. 할렐루야. 믿음의 목에 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믿음은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딱 초점이나 왼쪽으로 딱 맞춰주게 되고 그 다음에는 훈련으로 성령이 하신 일을 훈련해요. 그래서 믿음이 간단한 것 같지만 믿어지기로 믿는 삶을 살려면 굉장히 훈련이 필요합니다. 골프를 가르쳐줄 때 가르쳐주는 거는 그분이 1분이면 가르쳐주지만 가르쳐주는 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5년은 만나지 못하게 돼요. 그래서 조선일보 신문에 세계적인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의 음악가들이 나왔어요. 이태리의 지휘자 토스카나니, 러시아 피아노의 세르게이 라우미니노프,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 쭉 이런 것들 나왔는데 많은 사람은 이 사람들을 천재라는 거라. 천재니까 저게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. 여기에 타이틀이 뭔지 매일 37년 동안 14시간씩 연습을 하고 하루도 빠져나오세요. 37년을 연습하니까 루빈스타인이 되는 것이지 금방 다윗이 어디서 금방 나 모습도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간단하게 믿는 거지만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. 훈련을 거치는 믿음이 돼요. 강한 믿음은 비바람도 몰아치고 고난도 많이 당하면서 기도 많이 하면서 새벽을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. 교인이 그렇게 새벽 늦잠 자고 일어나면 아이고 말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. 문 열리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문을 열어주는데 문을 열면서 오늘 비 오네. 내가 비가 이래오나 오늘 안 나갈란다. 믿음이 없다. 믿음. 모든 보는 것은 비를 보는 말 은혜의 비구나. 축복의 단비로구나. 성령의 단비로구나. 말하는 자체가 같다는 거예요. 애들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하는 그거 보고 낙심하고 늦게 공부하면 이 잘되더라.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.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 훈련에 대해서 예?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거는 다음 주에 드리겠다. 오늘 올 때 그런 계시를 내가 받았어요. 비
오는데 약속을 잡게 해라. 주차하다 빠져나가면 그런 지혜도 없냐? 비 오는 날은 스스로 줄일 거야. 그러냐? 이거 깨닫는 게 이게 성령의 시간이야. 그냥 깨닫는 게 아니지. 돈 주고 깨닫는 게 아니지. 성령이 왔었어. 야, 오늘만은 너 줄여. 그래서 5분 줄이는 거야. 위대한 시간이야. 할렐루야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.